주광고니 상상이니 시대사가 또는 그라움이 최고되지마 솔직히 쫄렸다. 이놈들은 약 120명. 나는 혼자. 계단도 진짜 더럽게 못생겼네. 오늘 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2층으로 갔다. 똑같이 2층 침대와 약 20명이 넘는 인원이 쌍절곤 그리고 단도를 던지고 있었다. 이거 사람 죽이는 연습한 건 아니야 이 새끼들. 중국 놈들이라도 영국 땅에 이런 새끼들이 있다니 정말 잘못 들은 것 같다. 3층, 4층 올라갈수록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 보스가 나온다. 나왔다. 저 새끼는 문신이 없네. 두목 새끼는 문신이 없다. 자리에 앉았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 더 세게 나가자. 现在钱比生命更重要那么你就是拿出生命为先来到这里了吧不用多说按照月历你印的话那个地方就由你来做吧来用拳头还是用刀 주먹으로 한다면 왠지 약해 보일 것 같았다. 그리고 저 덩치놈을 주먹으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어차피 판사판이다. 똑같은 칼을 저놈에게 또 내게도 줬다. 놈도 공평하네. 두목이 내게 지금이라도 그 판집에서 빠진다고 하면 보내주겠다. 넌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진짜 하겠냐 하고 물었다. 어차피 목숨 걸고 왔다. 저놈이 죽이면 약속이나 지켜라. 영어로 통역하는 중국놈이 보스에게 전달하고 나와서 그 놈은 거실로 나왔다.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다. 이상하게도 떨린 게 아니라 오직 돈만 머릿속에 있었다. 그땐 확실한 정상이 아니었다. 완전 미쳐 있었다. 내 인생이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사실 몇 년 전으로 가야겠지만 먼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렇다. 那你来住宅组成五个人来守护这里吧每天给那边的赌注百分之十知道条件是出了问题当天要配三倍钱吧 Cool. I'll make it by tomorrow and come in day after tomorrow. Okay? Right. Thank you. 여기서 중국 조직과 베트남 조직은 친하지 않다. 이 지역은 중국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사장이 웬만하면 나를 썼겠지만 내가 만약 물러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중국 조직 애들을 써야 된다. 그 조직원 놈이 세 번째 내게 왔을 때 말했다. 자기 보스가 한번 보자 그런다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설마 죽이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땐 정말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저놈 손에 칼, 내 손에 칼. 이건 장난이 아니다. 죽거나 최소 크게 다칠 수 있다. 어쨌든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런던 Sorry, fire!